수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음을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에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니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 당해도 괜찮으니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에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니 완전 복음이 나의 중심이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이유 되기를 나에게 예수뿐이니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만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그분만 나의 눈물 되기를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이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준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참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틴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를 늘게 여기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난 여
예수 향기 흘러나 길이요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하오 그대 들릴게요 기도하고 항상 은감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길이요 진리 되신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치 가난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 받네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최수정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의 오직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올바르게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2020 예원 선교 여정 행사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9일에 237 월드 미션홀의 리뉴얼 행사가 열립니다. 24일 금요 기도회 시에는 예원 선교 여정 행사가 있고요. 26일은 예원 선교 주일입니다. 전 성도들이 물질과 또 기도로 237 선교회에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교회 방역 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교회 내에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 통합계좌 안내입니다. 주일헌금을 비롯해서 각종 헌금을 온라인 통합계좌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합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때 여러분 인사말 기억하시죠? 예, 말씀 성취를 체험합시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28주차 강단 말씀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귀한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론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또 강단 성취 맛보신다고 또 수박이랑 복숭아를 또 많이 드시진 않았나 싶습니다. 복숭아 나무이기 때문에 복숭아가 열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는 절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오히려 유행의 확산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HO도 뭐라고 얘기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어렵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 수칙도 이제 한결 강화가 되었고요. 또 이제 사랑의 교회도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오늘부터 2주가 지금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랑의 교회도 굉장히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켰던 터라 이제 더 이상 추가 감염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예배당에 정말 성전의 뜰을 밟지 못하는 기독신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못 간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이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해지고 가기 싫어지고 이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사실은 창세기 3장의 그 예체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 자체가 예배 자체를 오는 것을 오히려 귀찮아할 정도로 희미하게 있었던 아마 안 가면 좀 불편했던 종교성마저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 5개월이란 시간이 짧은 몇 개월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금방 우리의 체질을 옛날로 만들어 놓거든요. 자, 영적 성장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시기고 또 분명히 모이기를 피해야 하는 시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 성장의 또 발판을 삼는 또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학자의 혀, 학자의 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12년 전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사실은 제가 붙잡았던 말씀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붙잡는 성경 구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학자의 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학자로 또 이 시대의 선민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예된 창세기 3장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 또는 거짓 소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대체 학자가 누구냐. 하나님 원하시는 학자의 혀는 뭐고 학자의 귀는 무엇인지 분명한 답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학자의 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학자는 이 히브리어로 림무딤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학자는 가르치는 자, 뒤에 나오는 학자는 귀와 관련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키가 또 배를 움직이고 작은 성냥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 신체의 굉장히 작은 부분 이 혀가 사실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에서 혼동케 하는 이런 정보와 궤변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요. 주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나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처럼 사실은 이런 짝퉁 이단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짝퉁 이단과 이 명품 복음을 사람들이 전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과 관련해서 혀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다? 양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 오면서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들 이렇게 길에 이렇게 보잖아요. 운전하고 오면서 야, 우리가 하도 불신앙의 말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스탑하라고 마우스 스탑하라고 이렇게 다 마스크를 씌웠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불신앙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불신앙의 말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바로 학자의 혀의 영적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에는 분명한 신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결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이걸 통해서 입으로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무거운 짐진자들에게는 참된 쉼을 주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이 시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해답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학자들이 누구였냐? 무수히 많은 학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면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할 말을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노예였고요. 다니엘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벨론 그 현장 속에 오히려 영적인 서밋으로 그들을 세워버리고 10배의 지력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성 분자고 잘나가는 문학박사, 신학박사, 법학박사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체험 이후로 오직 전한 것은 그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것 다 배설물, 이제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이것이 바울의 전매 특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최고의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들의 말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웁니다. 많은 세상 초등함을 따라가지만 사실은 끝내 참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 포로 속국되냐? 우리 1절 후반부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라고 여호와께서 멸망의 원인을 극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던 그야말로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열매,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학자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학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학자, 여러분들이 제목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아우, 내가 무슨 학자냐? 조금 부담스럽다. 나 가방끈이 짧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인 학자요, 영적인 서밋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자들도 박박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인생,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 학자이지 않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주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파악하고 본질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주제이고 본질인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곤고한 자, 바로 창세기 3장 제호와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사단 얘기하면 새가족 중에 또는 전도 대상자 중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좀 은혜 얘기, 좋은 축복 얘기하지 왜 이렇게 사단 얘기하냐고,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 사람 도둑이야, 조심해, 저 사람 사기꾼이래, 조심해, 그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보고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없어요. 고마워. 사기꾼인 거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내가 조심할게. 만약에 저 사람 사기꾼인 걸 알려줬는데 막 화를 내면, 그리고 저 사기꾼 편을 들면 아마 그 사람도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사기꾼하고 가족이든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짓의 아비 막인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알려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창세기 3장의 공고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참복음을 전할 자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자부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자라는 아론 붙여주시죠. 자, 우리도 자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가 막힌 통로인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현장의 증거가 나타났을 때 아, 내 능력! 내 수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엘리트도 있었지만 사기꾼, 살인자, 배신자, 핍박자, 가늠한 자, 노예 포로 기생.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자,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잘생김도 필요 없고요, 가방끈이 짧냐 기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삶의 규모가 있냐 없냐 상관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질 수 있는 사람은요, 일단은 건져낼 수 있는 실력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건져낼 마음만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학자의 혀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쓰시는 그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복음 갖고 있냐? 그리고 사람을 건져낼 그 마음이 더 있냐? 그거 두 가지 보시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의 규모는요, 반드시 빛이 들어가면 흑암은 물러가고 공허와 혼돈이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규모 잡히죠.
저 요즘 지금 치료를 받느라고 이 한의원에 다니는데 한의원장이 원장님이 조금 불친절하세요. 어떤 스타일이면 안 들으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시면 약간 교만하잖아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뭔 질문을 하면은 친절하게 답을 해주진 않아요. 뭘 그런 질문을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핀잔을 잡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치료 가서 오늘 내가 아무 질문도 안 할 거야. 가만히 듣고만 와야지. 솔직히 그랬어요. 2만 명 중에 고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제가 천배는 정확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교만한 것 같고 얄미운데 잘 고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 의사가 잘 고치는데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침 두 번 맞았는데 이제 그만 오라 그러더라고 저보고. 90 넘은 할머님이 오셨는데 아주 심한 변비 걸려서 오셨어. 할머니, 제가 변비 다 낫게 해드릴게. 내가 똥 싸게 해드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되게 밉게 해요. 할머니, 제가 낫게 해드릴게. 따뜻하게 얘기 안 해. 근데 그분에게 할머니, 이쁘세요. 곱게 나이 드셨어. 이런 말이 힘이 되겠어요? 그 할머니에게 힘드는 거는 변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 자꾸 내가 덩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기쁜 소식은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기준은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내려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하나 보시고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배움이 짧은 어부 출신이었고요. 다혈질이었고요. 거기다가 배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가다라빵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록들을 남기게 되어지죠. 사내들인 공회에 그 서슬퍼런 그 공회에서요. 엄청난 학식이 뛰어난 그들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재창조의 신적인 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공자들 또 많은 엘리트들에게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학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작은 나무. 이렇게 산 위를 우러러 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무가 작아요. 그 나무만 보면 되게 작지만 사실 그 나무가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들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항상 높은 산에 있는 작은 나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나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왜? 이 복음 하나 가진 것 때문에 이 복음이 좋아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전도의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반열에 그냥 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부에서 학원 복음화 그림을 8년을 그리고 그리고 총신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저는 루저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너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해도 늘 저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총신에서 정말 전도신학에 확립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공부의 맛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 현장 속에서 나도 하면 되는구나. 계속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루저 마인드가 사라지고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뇌가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그릴 때요. 날고 뛰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 제 그림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도망도 갔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음성에 보면 어차피 뛰어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스킬적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자를 부르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이 편집자 중에 저희가 천주교인을 한번 고용해서 일을 썼던 적이 있는데 천주교인이 우리 학원 복음화 책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영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냥 그린 건데 스킬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그림에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정말 복음 가진 그 중심 하나 보시는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실력을 준비하게 나가는 거지 꼭 준비된 자만을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세워놓고 만들어 가시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어떻게 해라?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혀의 권세를 받은 분들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공고한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트에 갔는데요. 경찰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직원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제가 또 그런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여기 무슨 도난 사고 있었어요? 왜 경찰 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요. 여기 오신 고객분이요. 화장실에서요. 네. 마스크를 잃어버리셨어요. 자기 마스크를 집어간 그 범인을 꼭 잡아야 되겠다고 신고해가지고 경찰 3명이 왔다. 그 일, 제가, 와, 경찰이 마스크 하나 사주고 가는 게 빠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어때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신고하신 분이. 우리 이렇게 웃잖아요. 그 사실 진짜 마스크가 내 건지 알고 집어가는 사람도 솔직히 있을 수 있고, 집어가도 뭐 찝찝하고 솔직히 서로 찝찝하고 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분은 그 시간에 이게 얼마나 인력 낭비, 시간 낭비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닌 거야.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완전히 영적 문제고 집착이구나. 불안한 거구나. 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오는 문제는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참 행복은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참 행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우리가 보통 일이 없고 편하면 편해라고 하지만 감옥에 있는 자는 일이 없죠. 그럼 그 사람이 편하냐? 육은 편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평안은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만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날짜를 맞춰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어디도 잠언 14장이 뭐라고 나와 있으면 13절에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웃는 모습, 잘 나가는 거 절대 형통해야지. 그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드러나 저 문제, 영적 문제구나.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말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만이 저 사람에게는 답이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장 거리두기 두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어떤 방송을 보면서 야생동물을 나오는데 다쳤어요. 그래서 사육사가 그걸 다 고쳐서 치료해주고 몇 개월 데리고 있었더니 야생성이 없어진 거예요. 얘는 야생으로 돌려보내도 스스로 살아남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육사만 저저저저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육사 뭐라 그러면 야생동물로서 정말 야생 그 넓은 공간에서 또 얘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가 못 누리는 게 속상해요 이러더라고요. 야,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야생성, 이것이 현장 감각일 건데 자칫하면 우리도 이 야생성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응답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 현장에서만이 하나님 분명히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뭐 고스톱 치는 방에서 분명히 성령 충만 안 주실 거고 거기서 생각나게 안 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현장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책을 좀 만들었거든요. EBS 우리 사역자들이 좀 다락방할 수 있도록 교재를 좀 만들면서 거기에 사역의 팁도 좀 집어넣고 현장 사례도 넣으면서 그때 우리 사역자분이 주신 현장 사례 우리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었으면요. 한 현장을 3년 동안 따라갔어요. 3년. 여러분 현장 가면 솔직히 잘 왔어. 반가워. 너를 기다렸어. 거의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도 영접을 해주셨어요. 근데 내일 찾아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쌩해요. 다시 오지 말래요. 분명 어제 영접하신 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나를 반겨주지 않은 현장을 3년 간다는 것은 사실 내 자존심을 접고 가는 거죠. 하나님 이 현장을 내가 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3년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중에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하시고 작년에 세례 받으시고 와이프도 영접하고 동업했던 분들도 다 영접하고 와이프랑 같이 합숙 다녀오고 237 서밋 헌금 작정해서 6천만 원 매월 분납하고 그리고 지금은 동생 다락방 하고 있고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 딱 걸어놓고 그 시간에는 다락방 받고 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파급 효과가 너무 엄청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도 알기 때문에 그 현장에 최고의 관심이 있고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한두 번 가다가 포기하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가문이 돌아오고 그 생업현자 지금 염창동 맛집으로 떴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업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영적인 현장감을 다시금 재정비하시고 무뎌진 심령을 재정비하셔서 영적인 실행력, 이번 주에 강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이제 학자의 혀를 가지고 현장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듣는 학자의 귀입니다. 오늘 4,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의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지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까지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지금 창세기 3장 현장은 거짓 뉴스, 정보, 괴담, 속임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들 역시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요, 당장 사이비로 갑니다. 많은 기독신자들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재를 준비하면서 양떼 효과, 그걸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양떼 효과가 뭐냐면 그야말로 여론 심리,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집단 행동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 양떼 효과.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양떼 효과는 굉장히 위험하죠. 신앙은 다수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그것이 맞으면 따라가야 되는 철저히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잘못 들은 거죠. 그 혀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창세기 3장 세상 소리에 귀가 너무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막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 자꾸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무당이 했던 말, 요거 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무당이 나한테 단명, 전에 우리 가족이 이렇다. 이게요, 사실은 안 믿는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오면은 슥 올라와요. 어머, 그때 그러다더니 나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잘 받은 학자의 귀를 가진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 차원이 아니라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값을 하듯이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 모든 질고와 이 고통을 겪으심으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6절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이제는 아담의 족보가 아닌 예수의 족보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성취된 겁니다. 예수 사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건으로 적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예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 학자의 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학자의 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도록요. 계속 돌박, 가라지 쫙 뿌리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치유되거든요. 말씀만 믿어지는 순간 보이지 않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목회자는 입만 가고 성도는 귀만 간다. 막 말만 하고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귀는 들었으니까 굉장히 복음이죠. 계속 우리가 말은 하고 듣기는 했으니까 복음이지만 근데 실천이 없는 거를 좀 비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 믿어진다, 깨달아진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늘 듣는 영적인 메시지지만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불신자랑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잘못된 각인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이 각인이 복음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눌러버립니다. 여전히 복음을 이기기 때문에 옛 틀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체질 개선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세상 학자 박박사가 못 알아듣는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학자의 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만 안 들리시면 되면요. 종교, 그쵸? 비복음적인 것만 안 들리시면 됩니다. 가짜 돈 구별하는 사람은 가짜 돈 연구하지 않고 진짜 돈만 깨뚫고 있으면 가짜 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어떻고 막 다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에 먼저 뿌리 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근데 자꾸 가짜 복음, 종교적인 메시지가 들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에 현혹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요, 가짜 가진 자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가짜의 눈도 가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갖고 있는데요. 왜 가짜의 사람들이 갑니까? 진짜의 본질을 못 봤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의 귀,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 출발은요, 여러분 무조건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부 메시지 들어야 되고요. 인터넷으로 하면 무수히 많은 메시지 홍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강단 중심입니다. 강단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의 강단은 매주 예수 그리스도가 극명히 드러나는 언약적 예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이해 안 돼. 제가 늘 새가족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오세요. 그냥 앉아있으면 승리하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하다 보면 느끼시잖아요. 한 주간 지쳐서 이렇게 거의 썩은 얼굴로 오신 분들 말씀 듣고 나면요. 세상 말로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힘이 있어지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우리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의 혀로 말하려면 우리도 들어야지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냐? 내가 집중해야지. 내가 IQ, EQ, 집중력 필요치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 지식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할 때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저 말씀이 그냥 마침 다시스 니느웨로 가라더니 마침 다시스 요나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하나님 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으면요. 만의 선지자와 의인들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대요.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못 들었던 것, 못 보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심령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정말 그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 또 그리스도, 또 반복적인 말씀 또 하시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요,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쪼개고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는 건요, 내 속까지 영혼 깊숙이 말씀이 쑥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 각인을 바꿔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지금 한 25년째 읽고 있는데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어줘요. 강단 말씀 갖고 한 주가 사역에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다 강단으로 만들거든요. 다락방 공과, 뭐 사역자 메시지, 미션원 메시지, 모든 메시지 하나 만들어도 다 강단 갖고 만들어요. 그러니 이거를요 계속 묵상을 하면요, 와, 은혜가 다르고요. 계속 각인.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깊이가 다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수치를 당한 것 같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다는 건 보면요,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끝까지 이 미션을 완수할 거야 라는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한 귀한 전도자의 미션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8, 9절에도요 보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8,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빨리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해석을 잘못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가족방에 뭐라고 문자가 왔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게 되니까 이 질병이 없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와 있는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왔는데, 질병이 왔는데 그걸 고쳐달라? 아니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접근도 틀렸고요, 해석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제대로 재해석을 하게 되고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요 어떻게 해석하냐,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여태까지 내 규모, 내 삶의 형태, 내 기질, 내 체질을 봤을 때 당연히 올 게 온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필연성, 절대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 속에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아, 그러면 내가 갱신할 게 뭐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뭐지? 이게 보여주는 순간 정확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에서는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내년에 말이나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라, 차라리.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환경문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위드 코로나. 여러분,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위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문제가 없었던 적 있습니까? 솔직히 늘 문제 있었습니다. 전 문제 없는데요. 앞으로 올 겁니다. 예,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 속에 있을 겁니다. 문제야 있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가련다.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기를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주님의 탄식, 부탁, 명령, 이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분별력을 붙잡는 학자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TV를 보면서 아마존강에 도깨구리를 봤어. 도깨구리. 근데 이 개구리가 6주간 새끼 올챙이를 집중 양육한다. 이렇게 제가 귀가 이렇게 솟깃해서 이렇게 봤어요. 6주간 집중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수컷 개구리가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대네요. 기억력이 좋아서 올챙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올챙이를 찾아다가 돌본대요. 그리고 올챙이를 업어다가 물 있는 곳에다 딱 갖다 놓고 이제 수정이 안 된 알은 올챙이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 올챙이가 있는 자리를 기억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배낭개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배낭개구리는요, 배낭을 짊어대듯이 올챙이들을요 다 등에다가 업고서 그 올챙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 성체가 될 때까지 그걸 계속 등에 업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모성애가 뜨거운 개구리가 배낭개구리. 한간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새끼에 대한 양육 본능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남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그 영혼들 여러분 품고 있으십니까? 지속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전도했던 영혼들 내가 업고 양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국에서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새가족 눈높이에 맞는 또 여러 권의 교재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다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재기를 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잠정 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훈련이 재개되어질 때 우리 인도자분들,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훈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뻘쭘하게 새가족이 있는 것보다 인도자들이 같이 앉아있을 때 굉장히 안정감도 느끼시거든요. 등에 업고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무속에서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내가 알게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 예원교회 가도 절대 등록은 안 할 거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나 다른 교회에서도 다 교육 받아봤어. 이러고 왔는데 온 그 첫 주에 교육 한번 받고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영원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들 보면서 아 불신자든 새가족이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본능이 다 장착돼 있구나. 나 복음 듣고 싶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갈급합니다. 근데 어떤 거로도 답이 안 되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나 진짜 답을 나에게 주세요. 그거거든요. 자,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가질 궁극적인 이유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생명 살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학자의 혀와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에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띤 자여, 너희가 다 여호와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굉장히 10절과 11절 말씀이 상반되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는다는 바로 이사야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급하게 보고 중요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인 1 교회화 운동입니다. 결론에 목사님이 영적인 작업 흥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씩 도전하면 그것이 시작이 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죠? 아멘이 절로 나오는 성구지 않습니까? 내 입의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 그리고 너 후손의 후손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야말로 학자의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딱 매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혀, 영적 실행력,
학자의 귀, 영적 분별력. 예, 우리 주일 강단, 수요 강단이 다 정리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 237 나라를 살리고 또 많은 영혼들 치유하며 우리 또 썸의 렘넌트를 세우는 학자의 혀, 학자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단되었던 언약 기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 희소식입니다. 예, 그러나 조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언약 기도하실 때는 조금 낮은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강단 열매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수요강단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듣는 복된 혀와 귀를 가진 영적 학자의 삶.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복음에 찬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학자의 혀와 또 귀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38에 영적인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업 흥분이란 말처럼 시작의 반임을 깨닫고 한 걸음씩 일인일 교회 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좁혀진 우리 전도 현장 속에 이제 사실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전도 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우리에 귀한 학업과 생업과 산업과 사역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강단에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듣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영혼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또 우리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25 렘넌트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무너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모든 경제와 생업과 또 회복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